종합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0일 저녁 7시 20분입니다. 요사이 한일 갈등을 둘러싸고 일본의 대응과 한국의 대응을 보면은 역시 군사 문화와 문민 문화의 차이를 봅니다. 일본은 12세기 가마쿠라 막부 등장 이후에 700년 동안 무사가 지배를 했습니다. 한국은 고려 광종 때 과거 시험 제도가 들어온 이후에, 그리고 특히 조선조 개국 이후에 600년 이상 선비들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국민성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문화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문화 대 문민 문화의 차이는 뭘까요? 요사이 일어난 일을 보면은 군사 문화를 습득한 국민이나 국가는 말이 신중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실력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또 조용합니다, 보통 군사 문화에서. 그리고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군사 문화의 50% 70% 이상은 준비입니다. 준비라는 말은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민 문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과 글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과장되기 십상입니다. 최후의 1인까지 싸우자 해놓고 실제로 그 글을 쓴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이게 제가 문민문화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문민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우선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문민문화의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군사문화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꽃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시아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바로 타일랜드와 일본입니다. 타일랜드와 일본, 군사 문화를 중시하는 상무정신이 강한 나라였다는 것. 그러니까 이 군사 문화를 접하면 실력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실용주의가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것은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과학을 아주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발전시킨다. 합리성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사이 한국에서 일본에 대응하는 것 중에 도무지 전략도 맞지 않고 계산도 맞지 않는 게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이것도 불매운동이죠. 일본 제품 사지 말자. 근데 당장 피해가 일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일본 제품 파는 한국 사람, 한국 여행사가 직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과연 어떤 정도의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은 둘째 치고, 당장, 그러니까 일제 불매 운동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괴롭히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앞서는 문민 문화의 부정적인 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서 불매 운동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 조갑제닷컴 회원 토론방에 헌더빌드라는 분이, 이거 일본 전문가인데, 이분이 쓴 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14억의 불매운동 대 5천만 원의 불매운동입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미 불매운동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 이상인데 이분은 뭐 14억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14억 인구로부터 불매운동을 당한
일본이 없었는데 또 고집을 굽히지 않았는데 5천만이 불매운동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2012년 9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의 국유화를 했습니다. 국유화. 거의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국가가 사들여 버렸습니다. 사들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항의를 하고 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 16일 중국 신문망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다오위다오, 이게 센가쿠 열도를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죠. 다오위다오 국유화에 반발하여 가전 판매 사이트가 잇따라 일본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계 가전 메이커 각사의 매출액이 20 내지 30%나 격감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2년 9월 27일 매일경제는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도요다는 판매가 감소하자 26일부터 광동성 천진시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했다. 2012년 12월 7일 동아일보. 9월 10일 일본 정부가 센가쿠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중국 내에서 운행되는 일본 자동차가 무차별 테러를 당했다. 등등. 그런데 펀더빌더시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이 경우에는 일본이 먼저 중국에 도전한 거죠. 국유화를 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중국인의 이 불매 운동에 그러면은 일본이 굴복을 했느냐? 일본이 국유화를 취소했느냐? 아니면 일본 기업이 손을 들어버렸느냐? 둘다 아니라는 겁니다. 둘다 아니고 이제는 일본과 중국은 사이가 지금 호전되었고 일본에 가장 많이 놀러 오는 여행객이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구 14억에 비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한국이 요즘 일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미 14억 중국의 불매운동까지 견뎌내고 내성까지 갖춘 일본이 5천만 한국의 불매운동에 크게 동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일본이 먼저 상대방인 중국에 시비를 건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이 먼저 시비를 건 상황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쉽게 굽히거나 물러설 이유가 당시에 비해 더더욱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국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 일본의 여론도 우리 편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아베가 한국을 적대한다. 참 나쁘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적 해석이 옳다. 이렇게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서명운동 숫자를 보니까 2,000명이에요. 아니, 2,000명 가지고 이게 뭐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하대세에는 아무 관계 없죠. 일본은 우리가 1868년에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국가 근대화로 가는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러서 1904년에서 5년 러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육군국이고, 세계 한 3위쯤 되는 3위의 해군국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요새 함락, 봉천회전 등을 통해서 육군에서도 세계 최대 육군국을 이기고, 해전에서는 유명한 쓰시마 해전에서 세계 해전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최대의 승리를. 발틱 함대를 수십 척의 그런 전함이 한 7척, 8척 있었는데, 그것을 맞아가지고, 러시아 해군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만 명이 부상하고 포로가 됐어요.
일본은 피해가 얼마냐? 전사 수백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수백 명. 줄여가면 한 척도 침몰되지 않고 의뢰정이 몇척 침몰됐을 뿐입니다. 이런 러일 전쟁 때 이긴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국인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영일 동맹. 그러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할때 동맹국을 든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러일 전쟁에 이긴 일본,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조선 병합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 식민지가 된 나라에서는 백인이 황인종한테 졌다. 야, 우리도 들고 일어나서 영국 사람들을 등등을 몰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준점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싸우려면은 일본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일본의 약점과 강점을 잘 분석해가지고 약한 데를 쳐야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강한 데를 치고 있습니다. 번드빌트 이야기대로 14억 중국의 불매운동을 견뎠는데 5천만 한국 사람의 불매운동을 견딜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불매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거 아니냐? 한국 안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게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자기들 눈으로는 친일파라고 보이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애국자들이죠. 한국의 보수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불매운동에 도대체 전략과 계산이 있느냐? 불매운동은 결국은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공격이다. 이 점을 왜 간과하는지 역시 군사 문화와 문민 문화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